건데요. 이렇게 좀 교복 입었던데 아줌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막 우시는 거예요. 딸이 정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미래의식상담소 고임의 박진우입니다. 천부인당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부인당입니다. 무덤가를 지나가면 약간 왜 이렇게 오싹해집니까? 음기가 강하니까. 그리고 특히 음기가 제일 강한 곳이 말씀하셨던 무덤가, 폐가. 아, 폐가. 폐가에도 음산환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폐가에도 귀신들의 움직임이 많죠. 그리고 이제 집인데도, 일반 가정집인데도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특히 음기가 강한 곳이 덜어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 아파트에도 층수마다 어떤 이게 뭐 터주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기는 한데 보통 단독주택 같은 터에 네. 장독대 같은 것도 모셔놓고 왜 뭐 항아리 단지 같은 것도 많고 막 이랬죠. 그런 거 그리고 터주를 받들었던 기운 또 어떤 지방령의 기운 네. 그 집 터에 떠도는 기운 그런 경우가 단독주택이 훨씬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기운들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나? 고층은 못 올라가나요? 네. 단독주택은 보면 따로따로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떨어져 있죠. 네. 그 터마다 기운이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쭉 있어도 열 집이 있으면 어떤 집은 유독 센 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신당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저희 터가 엄청 센 터죠. 음기가 강한 곳. 그래서 어떤 신을 모시거나 이랬을 때 조금 안정이 되는 터. 저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셨던 분들은 어떤 분은 암이 걸리셔서 나가셨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사업을 완전 폭망해서 나가셨고 막 이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터가 세다는 걸 알고 있었고 터수를 계속 따로 모시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많이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 음기가 있는 곳에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그걸 좀 기운을 떨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음기가 있는 곳에 간다? 네. 기운을 떨친다? 일단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폐가. 아, 폐가. 내가 좀 음기가 세고 뭐 상갓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좀 안 좋은 곳을 좀 가야 돼. 그러실 때는 몸에다가 오곡잡곡, 팥수수가 꼭 섞인 거 이런 거를 좀 챙겨서 가시던가 네네.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내 집 현관문을 들어갈 때 이제 굵은 소금, 고춧가루, 팥 수수, 율무, 아니면 노란 콩 이런 네. 거 섞인 거를 좀 내 발 밑에다가 뿌리고 침을 세 번 뱉고 들어가시던가. 침을 뱉는 건 왜 뱉는 거예요? 우리가 테테테 하고 돌아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연관이 있나? 아 재수 없어 테테테가 아니라. 지금 절 보고 지금 약간 MC 재수 없어 테테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건 아닌데.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몸에 체취를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이 따라 붙었었어. 뭔가 비방을 했잖아요. 하고서 내 채취를 여기다가 테테테 하고 남기면 이게 그냥 떨어지라고.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귀신아 여기 있어라 테테테. 아 그 느낌이구나. 우리가 모르는 곳 중에 귀신이 좀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귀신이 많은 곳 굿당. 굿당. 네. 무속인들만 알고 있는 선왕당. 선왕당. 물가에도. 물가? 물가에도 귀신 많죠. 저수지. 야, 저수지는 많을 것 같다. 에이, 왠지 왠지. 이 수살기들은 혼이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오질 못해. 이런 저희가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수살기가 있는 집안들은 그 네. 물가에 가서 혼백을 불러서 굿당으로 그 혼백을 모시고 와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해요. 특히나 이제 내가 우울증이 있어. 어두컴컴해지는 그 바다 막 안개가 이렇게 끼고 거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빠져든다 빠져든다. 아, 날 부르는 것 같고. 진짜. 경험 없으세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테테테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탕, 목욕탕, 뭐 거긴 때미는 데고 워터파크 이런 데 아니, 그런 데 말고 죽음이 많았던 곳 있잖아요. 바다에서 해마다 사람들 많이 빠져. 아, 익사사고 많으니까 계곡, 물가, 특히 저수지, 다리 밑에 막 이런 데 우리 집이나 도심 중에 네. 어디 좀 하나 장소 얘기해 주신다면 집이나 도심 중에서 귀신이 있는 곳 네. 만일에 집을 얘기 드리면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은 대장군이라고 해가지고 네. 왜 옛날에 보면은 이게 딱 대문 들어오면 주택 일반 단독주택일 때 네, 네. 문 옆에 바로 옛날에 화장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시집을 들어올 때 친정에서 품고 들어오는 애군을 다 버리고 내 집으로 들어와라 이제 그런 의미로 화장실에서 많이 이렇게 돌고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자, 실제로 본 진짜 무서웠던 귀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느 한순간 찰나이고요, 찰나이. 그러면 이렇게 신당에 올라가는 지금 소품들을 좀 놨잖아요. 네. 귀신이 더 잘 보이거나 잘 붙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소품에 네. 귀신이 붙는다? 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당에 이제 이런 뭐 탱하라든지 이렇게 불상을 모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등신부를 모시게 되면 그 밑에 다 복장을 넣어요. 네네. 귀신 따라붙지 않게 혹시 네. 따라붙은 게 있으면 없애는 그런 복장을 다 넣고서 우리가 이렇게 밑에를 매금을 하거든요. 우리 법당이나 신당은 조명이 들어가고 꽃이 있고 굉장히 화려하죠. 막 금색 테를 두르고 막 이래서 귀신들은 화려한 걸 좋아해요. 아, 좋아하기는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점을 보러 오셨어. 근데 꿈인데 우리 신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요 정도 된 7살 정도 되는 남자애기가 우리 신당에 있는 돈을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꿈에서 어? 너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 이랬더니 걔가 딱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뭘 줬는지 알아? 꿈에서 사간 욕구를 찔러주면서 이거라도 먹고 떨어지라고. 얘가 그 애는 손님이 우리 법당에 점을 보러 오셔서 떨어뜨려 놓고 간 영신. 아 진짜. 왜냐면 손님들을 따라온 귀신들도요 이 법당이 화려하고 막 꽃이 막 조명이 반짝반짝거리고 가면 거기 붙어요. 어, 실제로.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해도 부정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 법당에 왕래하는 분들한테서 떨어진 부정이 내 법당에 있을 때 이제 법당 문칸이 막히기도 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걔가? 네. 같이 먹고 갔지. 배 아프겠네. 그건 뭐 내 할 바 아니니까. 아는 언니랑 약속이 있어서 아는 언니 차를 타려고 이제 언니가 집 앞에 왔대요. 그래서 알았어 내려갈게 하고서 이제 언니 차 옆에 머리 한 요 정도 되는 한 2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타 있는 거예요. 네. 여자애가. 그래서 아 언니가 뭐 아는 동생 누구 하나가 또 같이 왔나? 싶어서 저는 그냥 당연히 뒷좌석에 탔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딱 탔는데 앞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 아 정말 너무 뚜렷하게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언니 앞에 있던 사람은 어디 갔어? 너 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무섭게. 아, 진짜 그렇게 정말 황당하게 봤던 경우가 있고요. 저도 그때 혹시 술 마시진 않았어요? 아, 민정신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대리운전해 갖고 왔는데 대리기사님 가시고 뭐 제 추론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법당에 어떤 아줌마가 이제 점을 보러 들어오세요.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분명히 이제 딸 같아. 교복을 입은 학생이야. 여자인데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딸내미가 속을 썩이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뒤돌아서서 뭐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하고서 뒤를 딱 봤는데 애가 없어. 아줌마 지금 금방 누구랑 같이 오신 거 아니냐. 네. 딸 같던데요. 이렇게 좀 교복 입었던데 아줌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막 우시는 거예요. 딸이 정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아이고야. 같이 왔네 엄마랑. 엄마랑 온 거예요. 아유 섬뜩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오늘 천부인당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